다운로드 수가 페이스북을 능가할 만큼 틱톡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 지방법원은 정부에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접근하는 어른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onvince me to do it with them and I say no. 틱톡이 가입자의 IP 주소, 단말기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하고 있어 각국의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인 데다 방송 언어로 욕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돼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욕을 반복합니다. 고정 시청자 수만 59만여 명인 인기 BJ의 영상입니다. 1인 미디어의 욕설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어가 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가정불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급식충, 틀딱충, 한남충. 온라인에서 특정 계층을 깎아내리는 이 같은 혐오 표현이 마구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7살 최모 군은 평소처럼 게임을 하다 갑자기 부엌으로가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자고 있던 21살 누나를 11차례 찔렀습니다. 경찰은 최 군이 게임 중독에 따른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소위 좀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사채업체를 통해가지고 브로커가를 해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카드로 몰래 해외 게임 제작 업체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금액만 7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나 하고 이게 뭐냐고 아들한테 보여줘봤어요. 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권모 씨 부부. 몇 주 전 경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 10살밖에 안 된 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몸을 찍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음란한 대화와 음란물을 주고받으며 신체를 촬영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색드립이 일부 청소년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년 동안 SNS와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게시 유포하거나 다운받은 117명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28%나 됐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이상인 한 랜덤 채팅 앱입니다. 자기소개를 여성으로 설정해두자 30대 남성이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오전에 봐요. 두 번 40. 저 학생인데요. 안 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성 매수 의사를 밝히더니 저 미성년자인데. 네, 괜찮아요. 지금 운전 중이라 바로 갈 수 있어요. 가출 카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대다수입니다. 일명 헬퍼를 찾는 아이들을 유혹하듯 솔깃한 글들이 눈에 띕니다. 범죄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채팅앱 접속을 유도하는 등 부쩍 음성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사고 팔립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노예라고 불립니다. 자신의 성적 요구에 무조건 따르도록 아이들을 길들였다는 의미인데요. 착취한 아이들의 영상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판매합니다. 노출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가격표도 존재합니다. 약 800명이 모인 비밀 채팅방에선 가격을 불러 경매를 합니다. 일반 브라우저 말고 특정 브라우저를 써야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크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온 20, 3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 음란물 22만 건을 유통하고